안녕하세요. 아이혜림입니다. 아이패드로도 3D를 할수 있다고요? 네, 아이패드로도 갤럭시 탭으로도 심지어 핸드폰으로도 3D를 낙서하듯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노마드 스컬프라는 어플을 통해서인데요. 노마드 스컬프는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로 22,000원에 구매를 해서 평생 이용할 수 있는 어플이에요. 잘 알려진 3D 프로그램 중에 ZBrush를 예로 들면 120만원대로 접근하기 부담스러운 가격인데 반해서 태블릿만 있으면 노마드 스컬프라는 어플을 통해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3D를 도전해 볼수 있습니다. 노마드 스컬프는 복잡하지 않은 인터페이스로 초보자들도 쉽게 만들 수 있고요. 간단한 기능뿐 아니라 복잡한 기능들은 다 있어서 OBJ나 STL 파일로 추출해서 3D 프린트하거나 블렌더나 ZBrush 등 데스크탑 프로그램으로 열어서 더 작업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조소를 전공해서 ZBrush나 3D Max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3D를 만들어 보기도 했었지만 왠지 손으로 만드는 게더 편해서 회사를 다닐 때에도 손으로 만들어서 원형 샘플 작업을 했었는데요. 노마드 스컬프를 알고 나서는 계속해서 이 프로그램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커스 보이밴드에서 나온 이 유령 인센스 홀더 작업도 이 노마드 스컬프 어플로 3D 파일을 만들어서 원형 작업을 했었어요. 일단 노마드 스컬프 어플의 장점을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가격. 이 가격으로 평생 이용이 가능한데요.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면서 신기능이 추가되고 있어요. 이전에 없던 기능들이 생기며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했던 것들도 이제는 조금 더 쉽게 만들어 볼수 있어요. 두 번째. 낙서하듯 만들 수 있다. 어려운 기능을 배우지 않아도 손으로 찰흙을 만들듯 작업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보고 태블릿으로 작업하는 것이 아닌 펜슬로 직접 태블릿 화면에 작업하는 것이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 종이를 대고 그림을 그리듯이 뒤에 사진을 대고 만들 수가 있어서 조금 더 편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어디서든 작업이 가능하다. 이동성이 좋다는 뜻인데요. 태블릿 어플이다 보니 내가 원하는 어디서든 작업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저도 여행을 가서 그때그때 느끼는 것들을 3D로 낙서하듯 작업하기도 합니다. 태블릿을 꺼낼 수 있는 어디서든 작업을 할수 있는 게 제가 이 어플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단점을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정확한 수치 입력이 불가능하다. 툴 항목을 보시면 측정 툴이 있고 처음에 물체를 생성할 때 반지름이나 크기 입력이 가능하지만 정밀한 값을 조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노마드 스컬프 어플을 이용해서 르코르비제의 빌라 사보아를 만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정확한 수치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기즈모 툴을 이용해서 늘려가면서 작업하는 것이다 보니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렸던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 애니메이션 기능의 부재. 3D로 내가 만든 무언가를 움직이게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노마드 스컬프에서는 물체가 360도 돌아가는 기능 외에는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360도 돌아가는 것은 GIF로 추출이 가능하며 화면 녹화를 통해서도 저장을 할수 있는데요. 이외에 인터페이스를 축소하고 물체를 움직여서 움직임을 녹화하기도 하고요. 복잡한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블렌더로 이동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스가 많지 않다. ZBrush 등 다른 툴을 보면 지퍼 등 여러 소스들이 많아서 물체에 적용하기가 쉬운데요. 노마드 스컬프에는 기본 소스가 조금 적은 편이에요. 최근에는 업데이트를 통해서 사람 머리가 추가되기도 해서 조금 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튕김 현상. 많은 분들이 노마드 스컬프 어플의 단점으로 꼽는 부분인데요. 이 튕김 현상은 작업을 하면서 용량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태블릿에서 이 용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어플이 꺼져버리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현상이 자주 발생하곤 했었는데요. 작업을 하면서 용량을 최적화하다 보니까 이제 이 튕김 현상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이 부분은 추후에 노마드 스컬프 팁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단축키 활용이 어려운 점이 단점으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저는 한 손은 펜을 잡고 다른 한 손은 화면에 두어서 이 부분은 단점으로 꼽지 않았습니다. 이제 노마드 스컬프 어플을 설치하고 만들고 저장하는 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